저는 2021 은평의 둘레에서라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이규도라고 합니다. 이번 이 2021 은평의 둘레에서는 말 그대로 올해 은평의 주변을 걷고 뛰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글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에요. 이 작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걷는다는 거거든요. 이 걷는다는 거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. 동시에 천천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또 주변을 가장 주의 깊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관찰이자 누군가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걸어본다는 점에서 색다른 소통의 체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은평에서 제가 지난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걸었던 주요 코스들을 소개하고요. 그 다음에 은평에 살면서도 가지 못했던 뭐 은평 주변에 갈 만한 곳이라든가 제가 올해가 첫 은평 생활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은평 생활을 처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뭐 개인적으로 좋았던 그런 장소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특히 이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이제 삼천사라는 곳이에요. 삼천사에 이제 마애불 입상이라는 이제 그 절벽을 깎아서 만든 불상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해요. 고려 전기에 제작돼서 은평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평의 보물이거든요. 예. 그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소라면은 녹번 동근린공원이라는 곳을 이제 들고 싶은데요. 근데 은평구청 뒤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그냥 주택가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딱 놓여져 있어서 주택가를 막 걷다가 갑자기 산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묘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와 잠깐 산책했던 곳이라서 이게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몇 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. 얼마 전부터 지팡이를 짚고 이제 생활하셔요. 그래서 어디 멀리 고동을 못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독립하면서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 집 구경을 좀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지팡이 짚고 경기도까지,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볼 만한 데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생각난 데가 바로 여기 녹번 동근린공원이었습니다. 걷기가 이제 수월하지는 않으신데 그 공원을 걷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거기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오르막이 있고 해가지고 오르막 오르시려다가 힘드셔가지고 그 산 주변 둘레만 걷다가 결국 이제 녹번역까지 배웅해드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처음에는 어머니 건강이 빨리 회복이 돼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 여길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신의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지팡이 없이 다닐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 마음으로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이런 산을 오를 수 있게끔 좀 더 뭔가 크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배려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배려된 장소가 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고민들이 생겼던 곳이라서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은평이라는 데를 이사 오기 전에 많이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갈 일이 별로 없었고 예전에 살던 집에서 많이 멀었던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은평에 대한 그 기억이라고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북한산에 올라가려고 구파발역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랑 그 다음에 친구랑 무슨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사무실이 연신내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연신내역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2000년대 구파발은 되게 허허벌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의 좀 그런 낡은 느낌의 동네였는데 연신내역은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있고 왁자지껄하고 막 복잡한 환락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분위기 약간 제가 알던 그런 동네랑 좀 달라서 아무튼 익숙한 그런 서울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근데 올해 이제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은평 일대를 걸어보니까 진짜 많은 게 바뀌었고 또 좀 낯설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은평 뉴타운 뭐 이런 뭐 신도시가 있는가 하면 녹번동이나 응암동 같이 대단히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그런 다세대나 이런 단독주택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련동 같이 전형적인 주택가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또 구산동 뭐 이런 데는 가보면은 드라마에서 보던 막 정원 딸린 집 같은 게 이제 여전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도 있어서 은평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딱 뭐 하나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
그런 동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양한 풍경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은평의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것도 좀 실감했어요. 여기 은평 와보면은 이곳저곳에서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동네가 많다는 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. 아마 은평에서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파트는 비싸고 새 집은 비싸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계속 느껴지고요.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못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이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서점 다니는 걸 이제 좀 많이 하는데요. 독립서점에서 보았던 그 책 중에 많은 게 이제 사람들 여행 사진집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해외를 누비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적인 시선에서 담아내고 이렇게 촬영하고 기록한 것들이 많은데 여행 사진집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흔한 소재라면 흔한 소재잖아요. 근데 그 사진집 각각이 담고 있는 시선이 되게 고유하고 또 다양하다는 거.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거를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여행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것보다는.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선이나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든다.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집 주변, 이런 동네 주변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디를 멀리 못 가서 막 그런 걸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하거나 또 자신의 그런 장소에 대한 기억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작품집을 만들면 어떨까. 그럼 이런 것들에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운동이라든가 이제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할 기회가 많이 줄었고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형 막 마음이 꺼려지고 그렇잖아요. 선뜻 할 마음도 안 들고 그렇지만은 걷기는 이런 시국에서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활동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은평은 정말 너무 지역이 너무 좋아요. 여기저기 다닐 때가 정말 은평은 너무 많아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한 시선으로 우리 동네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동네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산책하면서 생각 그런 어떤 마음을 좀 더 닦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샘솟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. 전공과 관련 없는 회사 일을 몇 년 계속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반도 없이 제 개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이래도 되나?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사실 지금 참 이렇게 참 운 좋게 이렇게 프로젝트 돼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좋긴 좋으면서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계속하면서도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동시에 제가 온전하게 제가 기획하고 처음부터 실천하고 이게 작업을 하는 일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약간 머뭇거리고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듯 막 이렇게 헤매다가도 그냥 문득 반가워요.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. 아, 되게. 그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일.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걷고 뛰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. 걷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걸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. 아,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새겼고요. 이 프로젝트가 이 경계, 저의 이런 경계 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아니면 그 방향을 나가는 방법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